네, 월평마을 얘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 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심지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아유, 좀 심각했던 모양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지금 분석한 결과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과 다 토론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우리 학생 인권 그 침해에 관련된 사실 그 며칠 전부터 우리 제주도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저게 한두 번 해서 이슈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참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재학생 졸업생들 설문조사를 다 했대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던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권침해에 관련된 부분. 이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원래부터 좀 권위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익숙해왔던 것. 그리고 워낙 경쟁주의적으로 수능 중심으로 사람들을 서열하기에 너무 최적화되게. 뭐 전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갈 때 그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는 친구들 딸랑이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이 성적이 딸랑딸랑, 인생이 딸랑거린다고. 왜냐면은 네, 또 이게 저기 그 선생님들의 권한으로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졸업 이후에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졸업 말미에 돼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 담수다게. 솔직히 말하면 과거부터 쌓여 있었을 쌓였던 거라. 이것들이 얘기 나올 수 있는 장들이 지역사회 별로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유, 골마서 터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네.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가 놓여 있다.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피해받는 사람, 뭐 학생들이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것들을 사례를 다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A4 이제 한 3장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올해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네, 우선 이제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친구라는 그런 자리에서 들리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시간이 약이니까 이제 졸업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이제 친구들을 다독였는데요. 이제 이게 결국엔 잘못된 걸 알고도 바로 말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제 뭐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교사 쪽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나설 수 없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려가지고 더 이상은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가 해준 것 같아요. 일단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는가 요 정도만 기대를 했고 그래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할 때 서술형 질문지는 선택형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많은 사례를 너무 길게 해주시고 그것도 선택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에서 굉장히 저희가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학생 기록부나 이런 학교의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권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될 얘기,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라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거는 꼭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폭언 같은 것들이 좀 난무했던 것 같긴 하다. 예. 아, 많이 난무. 아까 보니까 뭐 서술형인데도 굉장히 많이. 우리 때 뭐 오래전에 학교 다니셨습니다만 우리 때는 맞고 사는 게 일상. 일상화돼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삼촌 교육대 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가 아니고 어마어마했어요. 혹시 이거 그치? 머리까지? 네? 네. 머리 박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거우고 이 저기 우리는 숙제 같은 거 안 해가면 이 손바닥 손
손바닥과 손등이도 아파. 그거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예. 저는 그거를 그럴 때도 잘도 구전하수다. 저는 어떤 선생님까지 봤냐면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건 아주 양반이고 정말 그 폭력배끼리 싸우듯이 멱살을 잡고 벽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주먹으로 막 때려도 우리는 그냥 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남자 학교들은 건들시켜. 어마어마했어요. 아니 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건인데 껌을 씹으니까 너 나와 해가지고 껌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애는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잖아. 아, 머리 다 깎아야 돼 주게 머리부터 아유. 저 때도 솔직히 말하면 저런 행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엎드려 뻗쳐는 당연히 기본으로 했던 거고 네. 뭐 라고 하는 속칭 머리 맞아요, 박아서 맞아요.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인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과게 또 우리 때만 해도 그 육성 예비를 중고등학교 네. 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게 뭐 유채라든지 보리 농사가 수확이 끝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 과게 네. 그 전에 그 육성 예비를 맨날 며칠까지 가정을 해내 못 내면은 그것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가난이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꼭 손들 내놓거나 아. 아니면 일어나. 그러니까 맨날 며칠까지 가정 올 거냐 이런 막 얘기 들을 때 아우 정말 그 본의 아닌 수치심도 거꾸고 이 가난이 뭔 죄라고 그때 꼭 이렇게 일려세웠던 거 지금도 왜 그 선생님 생각하면 호꿈이 이게 옛날에 계속 이랬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뭐 원래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유 옛날보단 덜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개선돼 온다고 치더라도 차라리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가 겪게 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하고도 비교는 행 안 돼 주게. 어쨌든 일부겠지만은 일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습관처럼 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맞다 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었습니다. 자신의 담임교사한테 팔을 가격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실을 가격당했다고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그분은 엄청 젠틀하신 심사분이라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분이 세게 쳐봤자 얼마나 세게 쳤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담임을 불러서 사과하라고 부탁을 하면 너의 그 남은 학교 생활이 안 좋게 찍힐 거고 이게 세책이나 생활기록부에 좋은 말이 남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도 존재하는데 교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의 그런 폭언 같은 걸 다른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나설기 어려웠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 앞에 둘러싸여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생들도 굉장히 고민 끝에 이거 결정을 내리신 게야. 얘들아, 뒤지고 싶지? 눈 안 깔아? 머리 빈들. 공부 안 하고 복도에 나가 있는 거 보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저렇게 좋은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얘기한다. 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한다. 비속어부터 여성 비하 발언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언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원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도래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느 정도 바뀌었길 바랐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실제로 바뀌었어가지고 저는 도래의 실효성을 좀 체감하는 쪽이었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와수정님이랑 채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가 엄청 많은 거죠. 얘 상태는 되게 심각했고 그래서 저랑 선배들이랑 후배들이 그동안 몇 년씩이나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막상 변한 게 없는 걸 보니까 되게 회의감도 많이 들고 되게 허탈하고 화도 나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조례가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얼마나 허무한 게. 저도 이게 계속 좋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왔으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더 막 심해지신 게 만만치가 않네요. 사실은 이럴 때 부딪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우리 교권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권위. 당연히 필요하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약간 통제해야 되는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러긴 한데 문제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나. 일부 선생님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전 그게 가장 또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다는 그렇죠. 걸 계속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네. 들은 폭언이나 폭행은요. 영원히 가거든요. 그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교제라든가 결혼 생활에까지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은 저희 누나가 저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뭐 이게 벌어졌을 때도 저희 누나도 뭐 우리 때 다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대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아이 뭐 요즘은 좋아졌겠지라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계속 한동안 유행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학생 인권 올려놨더니 교권이 계속 침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로만 너무 약간 귀결되고 충돌이 커지는 분위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정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장에 공론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말 확실히 느껴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짜 인권이 나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진짜 충격으로 와닿고 이번 이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 심도 있게 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유 좀 나아졌으면 좋구나. 또 이게 또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참 아이고. 일단 사실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얘기를 했을 테고 그렇지만 그 한두 명, 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생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그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게.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학교 측의 대응 자체도 학생들은 있나? 학생들에게 어쨌든 전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일단 진정으로 어쨌든 사과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 가정에서는 또 가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또 교권이 있고 가부장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가부장적인 행동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이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권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학생들한테 다가갈 줄 알아야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일부 선생이지만 너무 좀 모르는 거 아닌가. 학창 시절에 실질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무시받는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더 반항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어떤 얘기들을 받아주려고 수용적인 선생님들한테는 또 누가 반항을 하겠어요? 그냥 반항할 필요조차가 없이 그냥 소통하면 될 문제일 텐데 이게 결국에는 권위로 찍어 누르고 특히 그거를 폭력 그러니까 때리는 게 처벌 뭐 처벌과 때리는 게만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행위들이 서로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들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권은 무한한 제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뭐 폭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인권 침해로 만들어진 건 전혀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공유가 되면 충분히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전 같은 재단의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 관련 기사들이 보인다. 한 남자가 모자이크 된 여자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에 의한 폭력이 되게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업을 하다가도 뭐 진짜 뭐 교실 뒤에서 선생님들한테 뭐 머리채가 잡히거나 진짜 정말 뭐 땀을 맞거나 아니면 뭐
구두발로 밟히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죠. 학교라는 조직이 참 바뀌지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일단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하고 그다음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서에 기재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에 과정을 안내해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제주 학생인권 센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작년 8월, 2021년 8월 말에 개소했습니다. 총 16건이 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학교 내 벌점도 있었고 학생 지도 방법, 그다음에 학생 복장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센터에 접수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구제 신청이라든가 뭐 조치로 진행된 것은 없고 신청인이 요구사항이 잘 반영돼서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95년이 조례가 아무래도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딱히 교내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확실히 행동이 바뀌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은 학생인권 조례인데 학생이 없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학생인권 심의위원회에도 구성원은 끼지도 못하고 의사결정권도 없고 참관도 잘 안 시켜주고 있고 학생 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게 초안에 원래 있었는데 그 통으로 교육상임위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에서든 지금 그 교육청에서의 인권기구에서든 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조사가 학교 내부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이 또 한 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구조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교육에서 체벌이나 이런 게 벌어졌던 이유는 되게 경쟁적으로 수능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줄 세우기 이 친구가 가진 어떤 적성과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성적에 맞춰서 빨리 성적을 높이는 데만 치우친 교육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교육적인 개편도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었을 때 그때 상황을 되짚어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약간 학생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긴 했는데 그것도 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나선 거죠. 네. 그러면서 제주도 내 고등학교 22곳 학생단들이 또 연명을 하고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시민단체에서 애들 또 악용하는 거 아니야? 활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도의원들도 굉장히 미정미적하고 막 안 해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어떤 도의원이 막 이상한 걸 막 추진한다면서 요 조항을 보라 하면서 막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혜 누나 이제 골망 터진 거 아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은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마치. 예,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은 또 이상하게 받아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보시면은 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져야지. 학생 조례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까발리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간판이 보인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런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역에 여전히 이런 소수일지라도 이런 인권 존중 문화가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스스로 이런 학생 인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론화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진짜로 인격제로 대할 이제 준비는 돼 있는지, 이게 시민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차별을 당하고 인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가만 놔둘 건지, 이런 공론화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도 이런 인식은 많이 이제 바뀌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학생들이 고민이 생기면 바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모아지지 않고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도 충분히 하고, 또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도 센터가 존재를 잘 알려서 힘들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우리 그 여기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게 그 학생 인권 침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게 학교 환경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라고 맞아.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과연 지금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전할 것이냐. 곳곳이 다 눈치 봐야 되는 상황에 학생들이 처해 있는데, 적어도 저기 갔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서 학생들을 끌고 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네요. 뭐 인권 침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애들이 진짜 편안하게 문 두드릴 수 있는 진짜 그런 실질적인 조례가 나타났으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 아주 저는 깊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원 인사하고도 연관이 되긴 되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서 문제 교사를 있으면은 조치도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뭐 사립학교는 건들기 힘들지만은 예산은 교육청이 주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학교 측에서 대응한 게 너무 교사분들을 보호하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대다수의 이런 인권을 지키려고 하시는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비춰졌을 때는 그 보호라고 하는 게 자신들에게 권위보호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것들에 다 같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VCR을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그래도 적어도 그 상처받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네 입장을 대변하기 전에 그래도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닌가, 조금 그런 입장에서 조금 씁쓸하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쨌든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제자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시다는 거. 그렇죠. 예, 저희들이 보면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또 기성세대들과 또 많은 또 사회에서의 또 따뜻한 시각들, 또 관심도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보다 더 쉽게 이슈들을 말씀해드리는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